저는 이 책의 저자입니다. 저자고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동기는 한국 교회 안에 삼일체 교리가 단지 교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에 이 책이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삼일체 신학의 르네상스기가 오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충정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이제 써진 동기는 아까 그 정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새물길 아카데미에서 제가 두 학기 삼일체 신학을 갖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준비한 강의안을 사실은 책으로 이제 출판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책은 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이 새물결 아카데미가 한국의 갱신과 중흥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과 헌신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 지금 2년 동안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하면서 출판사에서 책 팔아가지고 이 아카데미를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한국 사회를 갱신하기 위한 충정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새물결 아카데미의 어떤 그러한 노력 속에서 이 책이 어쨌든 그 아카데미의 강의의 열매로서 이 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의미 부여가 크고요. 또 아카데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스태프들에게도 이 책의 출판이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사실은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삼일체 신학하면 어렵고 난해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일체론 하면 사변적인 교리, 그죠? 사변적인 교리. 우리가 하늘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 복잡한 사변과 신비를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보도 알 수 없는 아주 어렵고 난해한 개념으로 나열한 교리라고 사실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떤 물어보면은 그 뭐 신비 아닙니까? 반응이 신비 아닙니까? 그 뭐 우리가 뭐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는 이제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의 사역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저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양태 모습으로 역사하셨고, 성화의 사역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역사하셨지만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이고, 그죠? 나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고,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는 남편이다. 그래서 아들, 남편,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 이렇게 세 역할이 달리하지만 내가 한 남자인 것처럼 삼위일체도 하나님 한 분이신데, 창조의 사역에서는 성부로, 구속의 사역에서는 성자로, 성화의 사역에서는 성령으로, 그렇게 그죠? 역사하셨다. 이게 삼일체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설명이 사실은 삼일체론에 대해서 고대의 그 대표적으로 잘못된 그걸 양태론 이단이라고 하죠. 양태론적인 이단적 설명입니다. 이게 로마에서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르친 이래로 서방 안에서 정통의 그죠 모습으로 가르쳐졌던 대표적인 이단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설명 방식, 양태론적인 설명 방식이 한국교회 삼일체 교리의 설명 방식으로 그죠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잘못된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들었을 때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삼일체 교리에 대한 반응 이해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양태론자는 아닙니다. 양태론은 이단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설명하는 방식은 양태론적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삼일체론을 이렇게 설명하시길래 제가 무릎을 치고 아주 그 우리 부목사님은 천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부목사님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신학교 와서 삼일체론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게 양태론 이단들이 하는 사상이더라고. 한국 교회는 그런 방식의 삼일체론 이해가 그죠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 뭐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삼일체론을 접근하는 접근 방식이
우리가 좀 그 잘못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삼일체론 너무 뭡니까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교리를 대할 때는 어떻게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알아들을 것인가, 이 문제에만 그 집중해서 삼일체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바르게 이해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교리에 접근해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이 삼일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교리라는 것은 삼일체론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삼일체 교리로 정립되기 이전에 고대 교회, 그냥 초기 교회의 예배 속에서 그냥 기도고 찬양으로 그죠 표현되었던 교리지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초기 교회 예배는 그냥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였어요.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였고 삼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게 예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라는 게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예배였고 찬양이라는 게 삼위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교부들의 기도와 찬양을 보면 이 고대 교부들의 기도와 찬양 속에서 삼일체론이 그죠? 표현되어졌던 것이지 삼일체 교리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로 정립되는 것은 4세기 이후의 사태란 말이죠. 그죠? 고대 교회는 그냥 고대 교회 예배라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문제를 내고 싶어요.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고 나서 고대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예배 속에서 경배되고 찬양되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경배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치밀한 해설을 붙여놓은 게 삼일체론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그게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삼일체론이 먼저 정립되고 나서 성부, 성자, 성령께 교회가 예배를 바쳤던 게 아닙니다. 찬양을 바쳤던 게 아닌 거지요. 예배 속에서 경배되던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그죠? 우리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그죠?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 존귀를. 지금도, 그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속에서 그죠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고 우리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현존케 하시는 교제의 영이시고 사귐의 영이시고 교통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 바치던 기도와 경배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여놓은 게 삼일체 교리지. 삼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고 나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교리 이해 순서는 뭐가 먼저라고요? 이론적 사변, 이론적 설명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경배가 먼저인 거야. 그래서 나는 경배하느니 차라리, 나는 사변하느니 차라리 경배하리라. 그죠? 경배가 먼저다. 그리고 논리는 경배 이후에 뭐야? 따라 나온 것이다. 근데 왜 그럼 삼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게 됐느냐 하면 원래는 그냥 소박하게 삼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 기도와 찬양을 초대교회에 드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이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등장하다 보니까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삼위 일체론에 대한 바른 견해를 교회가 그죠? 경계하여 설명하고 정립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기도였고 찬양이었는데 이것을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경배되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기도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치밀하고 치열한 해설을 붙임으로써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로 즉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론으로 배우기 이전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기도의 언어요. 찬양의 언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영이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는 사람에게 그죠?
삼일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삼일체 교리를 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언어가 그냥 뭐 일일체론이고 뭐 존재군주적 일체론이고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드리는 분들에게는 삼일체 교리를 해설하는 것은 단지 교리 지식을 해설하는 그죠? 이상의 의미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일화가 있느냐면 제가 이제 그 유럽에서 유학 갈 때에 우리 집안에 그 친척들이 이제 유럽에 놀러 오셔서 다니러 오셨다고. 다니러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왔는데 그 집안에 이제 꼬마들이 둘이겠는데 그때 다섯 살짜리 꼬마 사내 녀석이 두 녀석이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한 녀석은 교회를 다녀. 근데 한 녀석은 성당을 다녀. 그래 이 두 꼬마 녀석이 왔는데 이제 밥을 먹는데 저녁 기도를 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꼬마들이 이제 기도를 시키니까 교회 다니는 꼬마가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를 잘해요. 아주 기도를 잘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힘내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될게요. 그리고 이 음식을 준비한 손길도 축복해 주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꼬마도 지도 다섯 살이잖아. 같은 사내 녀석들이고 이러니까 남자아이니까 자기도 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얘야 기도는 내일 아침에 또 밥 먹을 때 해도 되니까 아침에 하거라.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밥을 잘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기도를. 기도를 시켰지.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고 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나리시는 성자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는 이 음식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이야. 성당 다닌 꼬마의 기도입니다. 저는 개신교의 목사고 신학자지만 전공이 삼일체론이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충격을 안 받았을 텐데 나는 깊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주 깊게 받았습니다. 그때 그 충격을 한 일주일 이상 충격을 받았어.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자, 교회 다니는 꼬마의 기도는 이슬람적이고 유대교적 기도죠. 일일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성당 다니는 꼬마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물론 그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죠? 근데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가 바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는 것처럼 똑같이 누구에게도 성자 하나님께도 또 누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를 바쳐야 마땅하고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위격으로는 구분되시나 영광과 존귀는 동등하시다.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경배와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죠? 신앙고백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신앙고백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은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단순한 어떤 진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위격으로 구분되시지만 영광과 존귀는 동등하시다는 그 말은 동일한 경배와 동일한 예배와 동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그 칼 트루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교회사 교수입니다. 칼 트루만 교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자기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미국의 유니테리안 교회의 장로였다. 유니테리안 교회. 유니테리안 교회는 일위일체론자들이죠. 삼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일위일체론.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는 교회죠. 그 사실 유니테리안들이 좀 있습니다. 유니테리안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흔히들 유니테리안 중에 대표적인 여호와의 증인 유니테리안들이죠. 유니테리안들인데 유니테리안 교회 장로였다는 거예요. 칼 트루만 교수의 친한 친구인데 근데 유니테리안 교회 장로인 이 교수가 이 장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와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장례식에서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 유니테리안 그 장로의 장례식에서 유니테리안 장로와 목사가 하는 기도를 듣고 칼 트루만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자기는 정통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정통 장로교회에 우리 장로가 주일날 기도 바치는 거하고 유니테리안 교회 장로가 기도 바치는 거하고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지가 않더라. 누구에게만 기도하더라?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지만 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여러분 고대교회 신앙 논쟁을 보면요. 아리우스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아리우스 논쟁이 언제 발생?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 이제 4세기에 발생하게 되는데 아리우스의 주장이 뭐냐면 성부만 하나님이라는 거야. 성자는 뭐야? 피조물이고 성령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죠? 성자와 성령께 기도와 찬양을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리우스 파들의 주장이죠. 왜? 누구만 하나님이니까? 성부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아리우스 논쟁 시절에요. 아리우스에 대항하여 신학적 논쟁을 벌이면서 공교회의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던 교부가 아타나시우스 교부 아닙니까? 아타나시우스 교부, 아리우스 교부가 아리우스가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아리우스 논쟁이 한참일 때는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가 논쟁을 했을 때는요. 내 아리우스 파요, 내 아타나시우스 파요 말을 안 해도 아리우스 파인지 아타나시우스 파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뭘 보면? 기도하는 걸 보면. 아리우스 파는 누구에게만 기도하죠? 성부께만 기도한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 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왜? 동일한 경배와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뭡니까? 그죠? 신앙의 대상이시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삼위가 모두 주님이시고 모두 하나님이시고 위격으로 구분되시지만 영광과 권능과 존귀는 뭐하시다? 동일하시고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리우스 논쟁이 벌어졌을 때요. 이게 이제 이 성령, 영광성을 둘러싸고 아주 민감했던 거야. 그 동방의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이 이제 그 편만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게 아리우스파였거든. 그러니까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근데 여러분 그 여왕 마고 같은 데 보면 여왕 마고 뭐 옛날 영화긴 한데 미드 같은 데 보면 왜 그 고대 교회나 어떤 중세 시절에 예배 드릴 때 이 주교들이 행렬 지어서 입장한다고. 행렬의 전통이 있거든. 원래 고대 교회는 쫙 입장하면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입장을 하잖아. 성가대를 앞에 앞세우고 주교들이 딱 미트라라는 거 쓰고 있잖아요. 가톨릭인 가톨릭도 쓴다. 이 미트라를 쓰고 이제 이 주교들이 쫙 행렬 지어 들어오는데 그 당시 이제 아리우스파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편만한 세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큰 대형 성가대를 앞세우고 니케아에 이제 입장을 하는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황제의 그 콘스탄티노의 별장, 여름 별장에서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이제 아리우스파의 주교들이 입장하는데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성가대가 불렀던 성령 찬양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영광이 오직 성부께. 영광이 오직 성부께, 천과 지지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하면. 이게 아리우스파의 성령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리우스파 주교들이 입장을 했다고. 근데 저쪽에서 이제 아타나시우스 교부의 이제 그를 지지하는 주교들과 이제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딱 행렬 지어서 들어오는데 이제 성가대가 이제 작은 성가대죠. 저쪽은 이제 세력이 크니까 이제 그 교회가 크면 성가대도 크잖아.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성가대가 앞에 서서 이제 행렬 지어서 들어오는데 이 성가대가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왔던 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내 아리우스 파요 아타나시우스 파요 말을 안 해도 뭘 보면 안다? 예? 그 기도 드리는 거 안다. 그래서 예? 고대 교부들이 기도와 관계해서 했던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이 신학하는 법이다. 기도하는 법이 많은 법이라고? 신학하는 법이다. 기도하는 법이 또는 신앙하는 법이다. 그 말은 뭡니까?
신학 이론이 먼저 정립되고, 그죠? 삼위께 찬양과 기도했던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죠? 바쳐지던 기도와 성령 가운데 바쳐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여놓은 게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인 것이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마케도니우스,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마케도니우스가 아리우스의 그 추종자였거든요.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습니다. 이 마케도니우스가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라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는 성부의 능력이고 에너지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와 찬양을 바치는 것은 불가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니우스를 따르는 세력들을 마케도니우스 파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성령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우스와 그의 파를 다른 말로 성령 모독자 내지 성령 해방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380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모였던 교부들이 325년 니케아 신경에 성령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소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355년 니케아 신경에는 보면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후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고 380년 전후로 해서 마케도니우스가 성령을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성령에 대하여 기도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마케도니우스파는 성령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 조항을, 그죠,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성령 조항을 보완해서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동일한 예배를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명백하게 서술하고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성령 조항을, 그죠, 니케아 325년 그 조항에다가 성령 조항을 보완해서 좀 더, 그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설명했는데, 325년 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381년에 보완한 그 신경에는 보면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혜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발하시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경배와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분명히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농담이지만 이제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살아서 한국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면 장로님들 기도를 들으면 화들짝 놀라겠지. 이 아리우스 주의자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 장로님이 아리우스 주의자란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삼일체 교리를 정통으로 믿고 고백하지만 이것을 단지 교리로 배우고 기도로 찬양으로, 그죠, 우리의 기도고 찬양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십시오. 이동영 교수가 박장로, 김장로가 아리우스 주의자라 잘하더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들이 삼일체 교리를 정통으로 믿고 고백하지만 기도와 찬양에 있어서, 그죠, 성부에게만 기도와 찬양이 쏠려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뭔가 뭡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뭐 할 필요가 있다.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한 거죠. 더 잘하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지 한국의 기도 전통을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200%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땅하고 옳은 의미, 틀린 게 아니에요. 누군 그러더라.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뭐 기도한 게 틀렸단 말입니까? 교수님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왔는데, 거기에 플러스, 그죠, 성자 하나님께도 성령 하나님께도 뭐야? 뭐 하자? 기도와 찬양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삼일체론을 해설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풍성하고, 그죠,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해설일 수 있는데,
그죠?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전통 속에서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전통 속에서 삼일체 교리를 배우면 단지 뭡니까? 복잡한 교리 지식을 설명 듣는 이상의 의미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교리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예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여러분 신학이란 말 자체가 테올로기아란 말이에요. 테올로기아. 라틴 말로 테올로기아. 헬라어도 그리스 말로도 테올로기아인데 이 테올로기아란 말은 데우스 하나님이란 말하고 말이란 말, 로고스 또는 의록이란 말, 로기아의 합성어거든요. 이게 테올로기아거든요. 합치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 이 테올로기아거든. 근데 고대 교부들의 전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뭐예요?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곡조를 붙인 게 뭡니까? 찬양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신학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신학이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신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학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신학이란 이 용어가 어디에서 형성된 용어냐 하면 예배로부터 형성된 용어인 것이죠. 그럼 누가 신학자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사람, 기도 드리는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그게 신학하는 사람, 신학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란 말 자체가 예배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가 정립되기 전에 먼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와 찬양으로부터 그죠? 삼일체 교리가 그죠? 형성되어져 나온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 잘못된 이해를 구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하자 삼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와 찬양에 그죠? 그것을 모으고 정리해서 치밀한 해설을 붙임으로써 삼일체 교리가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삼일체 교리를 이론으로 배우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하다? 삼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을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삼일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삼일체 교리를 해설하는 것은 그저 의미 있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은혜가 삼일론적이지 않고 우리의 찬양의 은혜가 삼일론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삼일체 교리를 해설한다는 것은 단지 뭐야? 교리 지식을 배우는 이상의 의미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것도 훌륭하게 성부께 바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도지만 마찬가지로 그죠? 성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온 세상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당신을 본받아 그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죠? 이 기도는 성자께 바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고 이런 기도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성령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부의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는 은총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도 마땅히 바쳐야 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때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모두 거명하면서 기도를 바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 당신들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 온전히 하나를 이룬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홀로 그룹하시고 홀로 하나님이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도 우리가 마땅히 바쳐야 될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삼일원제로 정립되고 삼위 하나님께 마땅한 존귀와 기도와 찬양을 바쳤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삼일체론을 해설하는 것은
무척이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지만 오로지 그죠? 일이 일체론적 관점에서 기도론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삼일체 교리를 가르치면 안 와닿는다. 일단 용어가 낯설다. 그죠? 와닿지 않는다. 이 뭐야? 이거 뭐, 그거 뭐, 이거 뭐, 복, 아이고, 뭐, 내 주제 삼일체 그냥 뭐, 기도 잘하면 되지 뭐. 신비야, 신비! 이렇게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후계자였던 멜랑키톤이 로찌 권면에서 신학 총론에서 그 서론에서 그 신학 총론이라는 것이 이제 멜랑키톤이 그 교리를 해설한 위대한 책이거든요. 그 위대한 책인데 거기서 본격적으로 교리를 해설하기 전에 서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사변하느니 차라리 경배하리라 이렇게 시작한다고. 나는 사변하느니 뭐 하겠다고? 차라리 경배하리라. 그 뭔 뚱딴지 같은 소리요. 지금 신학과 교리를 해설하는 그 책의 서문에서 아니 자기가 교리를 지금 논하는 마당에 나는 사변하느니 차라리 경배하겠다니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변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낫다? 경배드리는 것이 더 낫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변하는 것보다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 그죠? 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에게 삼일체 교리는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자신의 그죠? 경배와 찬양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이지만 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이 없는 상태에서 삼일체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그냥 뭐예요? 그냥 그 교리 설명을 듣는 이상의 의미가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본받아 살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해설하는 것은 그죠? 그 헌신과 그 신앙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지 아니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쫓아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기독론을 해설하는 것은 단지 뭡니까? 기독론이라는 교리 지식을 배우는 이상의 의미가 없는 사태가 뭐야?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멜랑키토는 교리를 지금 이 책을 읽고 교리를 배우겠다는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말하기를 나는 사변하느니 차라리 뭐 하겠다고? 경배하리라. 나는 사변하느니 차라리 경배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 신학 총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칼빈 사부님 말씀하셨던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칼빈 신학의 슬로건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 신학은 논리이기 전에 뭐였다고? 하나님 찬양이었다. 성령이었다는 사실을, 그죠? 명백히 깨닫고 갈파하고 있는 위대한 신학적 거장의 일갈이라는 사실을, 갈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요, 신학 자체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라고. 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는 게 신학인데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이란 것은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는 게 신학이란 말이죠. 신학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는 게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그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성자를 주신 성부에게 순종하여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아들과 아버지를 정언하시고 현존케 하시는 성령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지요. 왜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나 찬양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 사변이 아니고 논쟁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문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신학을 하면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 논쟁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상당히 그 너그럽고 뭐 이런 분들이 신학 공부하고 나면 신학을 공부하는 시절부터 학기가 진행될수록 그 너그러운 눈이 도끼 눈으로 변하고 그지? 그런 분들이 들어 있더라고.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내가 고향교회에서 이제 신학교 갔다고 이제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똑하냐고 방학 때 내려갔더니 제가 이제 이
이 진대훈 시절 20대 상당히 제가 여러분 좀 인정이 안 되겠지만 그 당시 상당히 아이돌스러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이뻐하셨거든. 어? 저놈 감시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 권사님들이 이뻐하셨는데 내 자랑이 되나? 아,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이 녀석이 이제 한 학기 하고 오니까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야기 하는데 이 녀석이 듣더니 아이고 권사님의 그 말씀은 그 세미 펠라기우스적인 주장인 것 같고 권사님은 알미니우스주의 같은 주장을 하시고. 네? 권사님은 행위 구원론자고 권사님 경건주의 같습니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쓰를 푸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나타나면 아이고 저놈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슬슬 피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제가 신학의 목적이 그 막 규정하고 그죠? 막 규정하고 정의하고 막 이렇게 니는 무슨 주의 이렇게 하는 게 신학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여러분 신학의 목적은 논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이란 말 자체가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삼위께 마땅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왜 찬양, 성령이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학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사변이나 논쟁이 아니라 뭡니까?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 송영을 바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대몽주의 이래로 이 그 소위 말하자면 이제 데카르트가 코기탄스, 코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래로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성이 신학의 원리로 들어오면서 사실 인문학적 영역에서 많이 토론됐던 게 칸트 이래로 테오리냐, 이론이냐, 실천이냐의 문제,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대몽주의 이래로 인문학이 많은 논쟁과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 신학도 학문이고 인문학의 한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어김없이 이 토론과 논쟁의 영향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도 대몽주의의 어떤 전통을 쫓아서 이론이 먼저냐, 실천이 먼저냐를 가지고, 그죠?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냐를 갖고 신학적인 논쟁과 학문적 논쟁을 했단 말이죠. 예? 그 신학에 있어서 이론이 먼저예요, 실천이 먼저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이 먼저요? 어? 근데 실천이 먼저요? 예배가 먼저.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실은 의견이 갈려요. 어? 그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교단별로 목사님들이 와 있으니까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저는 밥 먹을 때 신학 이야기 안 합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어? 그런데 이제 꼭 그 밥 먹을 때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그래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론이 먼저냐 실천이 먼저냐 이갖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학에서는 이론이 먼저다. 정론이 먼저다. 정론이 정립돼야 정행이 나오는 거다. 어? 이론 없이, 정론 없이 어떻게 정행이 가능하냐? 신학에 있어서는 이론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수적인 교단에서 오신 분들. 그죠? 뭐, 교단을 직접적으로 금융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오신 분은 정론이 먼저다. 오르토 독시가 먼저다. 그런데 이제, 무슨 소리냐? 어? 주둥아리만 까가지고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냐? 중요한 건 뭐라고? 실천이다. 실천이 중요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데 무슨 기독론이냐? 기독론이. 이론은 실천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실천을 하고 나서 이론이 나오는 거야. 하면서 이론이 먼저다, 실천이 먼저냐 갖고 서로 막 논쟁을 해요. 그 논쟁판이 벌어졌어 그때. 예?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이 교단별로 이제 캐릭터가 나와. 그럼 이 딱 양쪽에서 이제 싸우잖아. 그럼 이제 합동 통합이 중간에서 딱 있다고. 딱 있으면서 이 합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론이 문제다는 쪽에 한 발을 딱 걸치고 실전 쪽으로 딱 쳐다봐. 근데 통합은 어떻게? 실천 쪽에 한 발 걸치고 이론 쪽으로 싹 쳐다봐. 그래서 그것이 합동이고 통합인 거야. 그런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담으로 한 이야기를 또 죽자고 달라들면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 농담으로 한 이야기를 듣고 죽자고 달라드는 분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건데 또 이 녹화가 되니까 이게 참 말하기가 참 쉽지 않네. 감독님 편집해 주세요. 그거.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궁극적 목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지.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과 실천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신학적 이론과 신학적 실천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삼위일체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이론도 존재하는 것이고 뭐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실천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궁극적 목적은 성령이라고. 이 성령이 있고 이 성령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도 있다고? 이론도 있고 실천도 있으니까 이론의 화살표도 어디로 가 있고 성령으로 가 있고 실천의 화살표도 어디로 가 있다? 성령으로 가 있는데 궁극적 목적을 싹 그걸 끄집어 내놓고 이론과 실천을 맞세워가지고 이론이냐 실천이냐 갖고 따지니까 이게 쌈박질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서로 대립되는 것 같은 이론과 실천이 성령의 영역에서 서로 손잡고 포옹하고 입맞추고 함께 나아가는 거라고요. 성령의 영역 속에서 이론과 실천이 함께 손잡고 포옹하고 입맞추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삼위일체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론도 존재하고 실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론도 성령을 지향하는 것이고 실천도 성령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에? 그랬더니 양쪽이 다 아멘 하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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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신학적 이론가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학적 실천가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영역을 빼놓고 이론과 실천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신학이라는 게 논쟁이 되고 사변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죠? 신학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삼위일체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신학의 과제는 무엇이냐?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죠? 그것이 신학의 목적이고 이것이 신학의 과제 아니겠어요? 그 신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학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의 학문 아니에요? 아, 틀렸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야?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이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고 과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계몽주의 이래로 신학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망각이 이론과 실천의 피나는 논쟁 속에서 신학 이론을 또 신학의 논리를 신학의 사변을 발전시킨 측면은 있지만 신학의 궁극적 목적을 상실한 채 너무 신학이 이성 중심적으로 사면화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비판적으로 아니면 반성적으로 성찰했을 때 신학에 있어서 궁극적 목적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신학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신학적 토론과 사변과 개념의 규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무슨 삼일체다? 성령의 삼일체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우리가 교리를 대할 때 교리가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교리를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일체론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이 있었고 그 기도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여놓은 게 삼위일체론이다. 기독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그저 정리하고 표현한 게 칼케돈의 두 번 성결이지만 칼케돈의 두 번 성결인 예수님의 하나의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있다. 이것을 칼케돈 공의에서 그 선포했지만 그러나 칼케돈에서 두 번 성결이가 정립되기 전에 이미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경배되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어떤 잘못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서 경배되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여놓은 것이 칼케돈의 두 번 성결이지 칼케돈의 두 번 성결이가 정립되고 나서 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론도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배,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정립되고 나서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했던 게 아닙니다. 그죠?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왜 종말론이 나왔느냐? 종말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죠? 종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여놓은 게 종말론이지. 종말론이 먼저 정립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법이 뭘, 그죠? 예배하는 법이 뭘 앞선다고요? 신앙하는 법을 앞선다. 그죠? 예배하는, 기도하는 법이 뭐 하는 법이다? 신앙하는, 신학하는 법이다.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이 책이 기여하기를 바라고요. 바라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교리불감증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교리라는 것이요. 라틴말로 독트리나라는 말, 독트리나. 독트리나라는 말이 교리란 말인데 이 독트리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이 아마 교리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독트리나란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가르침의 종교입니다. 가르침이 있고 없고가 바로 고등 종교나 저등 종교나를 구분하는 종교학적 구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등 종교죠. 말씀의 종교고 가르침의 종교니까요. 여러분 무속은요. 무속은 그 무속신앙은요. 그 무속인들 중에서도 양심적이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죠? 실제로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그 자기를 찾아와서 그 사실은 뭐 온 분들 있잖아요. 전받으려고 온 분들이 너무 인생이 기구하니까 그 사람들 가고 나면 자기가 모시는 그 신령님한테 울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그런 착한 무당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의는 의심하지 말자고 우리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래도 그런 무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속은요 무속 종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고등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뭐가 없다? 가르침이 없다고. 가르침의 체계가 없다고. 그 무속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무당을 찾아가도요 무당들은요 신령님께 복채를 내고 복을 빌으라 그러지 신령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런 무당은 없습니다. 신령님의 가르침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무당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 가르침의 종교고 독트리나 그죠? 가르침의 종교인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교리불감증에 걸려있다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한국교회가 독트리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죠? 가르침이 없는 종교는 언제나 샤머니즘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샤머니즘하고 결탁하는 거죠. 한국교회 교리 불감증과 한국교회의 샤머니즘적인 현상은 그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 가르침이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익히고 그 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저 성찰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송영의 삼일체론을 애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 북 콘서트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다나슈스 교부가 그죠 니케아에서 아다나슈스를 따르던 그 아다나슈스와 공교회의 교부들이 바쳤던 삼일체 송영 그죠 이걸 글로리아 빠뜨리라고 하기도 하고 영광이 성부께라고 하기도 하고 일명 소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소영광송은 의미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요. 소영광송에서 원래 뭐가 있겠어요? 대영광송이 있죠. 보통 이제 교회 전통에서 대영광송은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이제 대영광송이라 그러고 소영광송이 이제 글로리아 빠뜨리인데 이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 때 공개 교부들이 바쳤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제가 바쳐드리면서 일단 짧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 항상 오늘도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일째 부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제가 옛날에 그 선생님 결혼식 주례하는 거 제가 갔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설교하고 축도하는데 제가 너무 사실은 좋았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삼일체론적으로 설교하시고, 당연한 건데 사실은 삼일체론적으로 축도하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기분이 이게 그런 거죠. 정말 당연한 설교고 당연한 축도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런 느낌. 이걸 딱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한 새로운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혼잡한 결혼식 예식에서 선생님이 축도하시고 설교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듣는데 와 맞아 이게 기도고 이게 축도였지 하는 아주 낯선 경험. 근데 사실은 일상의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 낯선 경험을 하면서 굉장한 큰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선생님 제가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상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사실은 삼일체론적이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그것도 하면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했을까? 이런 생각? 그런 게 참 많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식사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아, 정말 그 예배 시간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삼일체 송, 찬송가에 있는 거, 그런 것들 사실 뭐 고리타분하고 좀 옛날스러워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런 찬양도 참 우리가 많이 회복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네. 정말로 많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가 삼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그 자체였어요. 그 예배 그 자체를 그저 해설한 것이 삼일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곧 삼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었다. 이게 예배였죠. 맞아요. 고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고대 교부들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 논문을 쓴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네, 기도문이었던 거죠. 기도문이요. 그 고대 교부들의 신학을 공부한다는 그들의 기도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삼일체론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란 경배와 찬양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문이고 찬양문이 바로 그것이 고대 교부들의 신학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신학 따로, 우리는 논문 따로 뭐 찬양 따로잖아. 그게 아니라 고대 교부들의 신학은 신학 자체가 찬양이었고 기도였다. 네. 사실 제가 오늘 대담 시간을 한 30분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예 확 축소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원래는 삼일체라는 특강이나 강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굉장히 이제 끌어오르는 의문과 의심과 질문과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삼일체 하면은 뭔가 복잡하거나 아주 논쟁적이거나 학문적인 뭔가 있는데 그런 걸 진짜 속 시원하게 질문해야지 하다가도 이제 사전하지 말고 경계하자고 하니까 쑥 집어넣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네. 사실 저
아카데미 여기 카페 가끔 차 마시고 오시면 제가 거의 뭐 네이버 구글처럼 막 궁금한 거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언제나 너무 친절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이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교리라는 게 처음 형성될 때 예. 다양한 영향이 막 섞여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내가 뭐 선생님도 여기 이제 초반부 이제 후반부는 조금 이론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든가 읽는 약간 뻑뻑할 수 있는 내용이 후반부에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도 이제 찬양을 하지만 또 우리는 이해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니까 네, 또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논쟁을 하고 풀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초대 교부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찬양을 네. 맨날 하지만 네. 언젠간 이름으로 정립할 때는 네. 그 당시에 다양한 그리스터라든가 네, 뭐 여기 말고 우시아든가 히포스타스라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 같은 것들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고 그 본질 실체라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부들이 사용했을 때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뉘앙스 의미가 있는데 그걸 기독교적으로 채용했을 때는 또 다른 변형이 일어나고 그 자신의 전통과 경험과 성서의 것들을 막 믹스하면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기독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건가? 혹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네. 초대 교부들은 또 유일신이라고 하는 유대교 사상부터 영향도 받았을 테고 다양한 그 역학관계가 있을 텐데 네. 뭐 간단하게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몽주의로 그 서구의 신학이 이제 이성주의를 채택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역사 실증주의 이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 고대 교부들의 이제 그 교리를 가르침을 그 기독교 복음을 헬라화시킨 헬라 그리스 철학으로 변질시킨 것이라는 식의 논리와 주장들이 사실은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베를린 대학의 교리사가였고 아주 뛰어난 그 당시에 그 비범한 학자였던 아돌프 폰 하르나학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죠. 그는 말하기를 삼일체 교리, 기독론 교리 이런 것이 헬라 철학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단순한 복음을 헬라화시킨 것이다. 라면서 비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비판이 하나의 강력한 힘을 형성하면서 소위 말하면 아카데믹한 그죠 디아바 신학 서클에 뭔가 난공불락의 진리인 것처럼 그 유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교부들이 그 헬라의 개념을 사용한 건 맞지요. 왜냐하면 삼일체론에서 위격을 말할 때서는 히포스타시스란 말하고 위격을 이야기할 때서는 히포스타시스 세비격할 때는 세계의 히포스타시스란 말하고 그 다음에 삼위가 갖고 있는 공동의 본질을 말하는 우시아라는 이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으로부터 차용한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범주론에서 히포스타시스와 우시아라는 개념을 사용한 그걸 차용해서 갑바도키아 교부들이 히포스타시스를 가지고 위격을 구분짓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갖고 있는 공동의 본질 이것을 우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교부들의 노력을 하르나학은 일관되게 이것을 그죠 기독교의 성경의 사상을 뭐 시킨 거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헬라화 시킨 것이다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이제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그 비판은 사실은 고대 교부들이 헬라의 철학 개념을 차용해서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차용한 목적과 관계에서는 상당 부분 그죠 너무 일방적이고 과도한 그죠 그 지나친 비난이고 비판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부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죠 예수의 복음 내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비유의 비밀을 설명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을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아닙니다. 반대의 의도가 들어가죠. 헬라의 세계를 뭐 하기 위해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죠 헬라의 주류의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언어를 차용해서 이해 가능하고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그죠 개념을 정리하고 개진한 측면이 오히려 원래의 의도란 말이죠. 그 하르나학의 주장은
역으로 해설해야 옳다. 왜냐하면 고대 교부들의 신학은 기독교 복음의 헬라화가 아니고 헬라의 복음화를 위한 그들의 노력이었고 분투였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그들의 신학 작업에 대한 정당성을 그들 그 신학 작업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걸 헬라와의 삶을 이렇게 봐버리니까 교부들의 원래 의도가 뒤틀려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은 우시아 히포스타시스가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헬라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려는 노력과 분투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론도 차용하고 했던 것이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교리를, 그죠? 헬라 철학으로 변질시키고자 우시아와 히포스타시스라는 개념을 사용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뭐 마지막 물론 질문 많은데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좀 생각을 해 놓으세요. 아시죠? 예. 어떤 질문이 괜찮으니까. 사실은 이제 질문할 건 많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네.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 책의 101쪽에 보면은 이제 칸트가 인용한 말이 나와요. 삼위일체론을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삼위일체성의 교리로부터 문자를 따라 어떤 실천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삼위일체 교리는 사전적인 교리지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실천적 함도 없다. 근데 이렇게 비판을 한 이제 근대 계몽주의 철학관을 이야기죠. 근데 완전히 또 역전이 된 게 최근에는 네.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사실 굉장히 사전적이고 막 논쟁적이고 진짜 치밀한 논쟁 가운데 진짜 사전적인 논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오늘날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또 공동의 연합과 또 사귐과 소통과 열림과 자기 내어주 혹은 교제와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과 메시지를 전해준다라고 하면서 현대 신학자들이 굉장히 삼위일체론에 열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이거는 저는 뒤집어서 설명해야 된다. 삼위일체 교리가 선생님 논의와 좀 비슷한데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를 계속 치고 받고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이 가져다주는 실천적 한도가 너무나 크다. 칸트의 말은 완전 반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 사회, 그러니까 신학이 이 사회에 던져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로서 어떤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는 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논의들이라든가 이런 적용이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오늘날 삼위일체 신학이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삼위성과 하나님 그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일치 속에서의 다양성이라는 이런 삼위일체의 그죠 삼위와 하나됨의 역동적인 이 관계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의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이론으로 적용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 신학자들에게 열정적으로 연구되고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아규먼트 토론이 이 문제, 삼위일체론을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실천적 원리를 삼아서 그렇죠. 어떻게 정치, 문화, 예술, 경제에 적용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초기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나 지금의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일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 대상이시지 인간은 예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일관된 주장이지요. 그런데 초기에 어떤 그 사도들이 바울 사도도 사실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인데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신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에 관해서 삼위 하나님을 향한 그저 축복을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경배와 찬양은 바울 당대에도 그죠? 예배 속에서 성령으로 삼위일체 향한 성령이 받쳐졌다는 사실을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그죠? 정명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3일체 교리가 원래 나오게 됐던 것은 초기 성도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속에서 구원을 경험했고 성령과의 만남 속에서 그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 가운데 이미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과 구원을 경험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보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도 뭐야?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중재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우리하고 안 계셔서 그죠? 실망과 시리 가운데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경험 속에서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 이미 우리 공동체 속에 와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곳에 성령님께서 현존케 해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자를 중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제 그러한 고백 속에서 초기 삼일체 신앙이 형성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 교리는 원래는 그 우리의 윤리적 원리를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고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는 공동체론이나 윤리적 교리는 원래 아닙니다. 원래 아닌데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과 구원이 단지 인간 개인의 구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유가 만물의 모든 영역의 구원을 포함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뭡니까? 공공신학적 윤리적 실천의 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 실천의 문제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두 번째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교리다. 그죠? 그게 분명하게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윤리적 실천과 관계에서 삼위 대신과 하나 대신이 그죠? 다양성 속에서 일치 속의 다양성이 삼위일체 속론 속에서 우리가 그죠 인식되고 통찰되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면 바람직한 교회상 바람직한 사회상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이 존중되고 하모니가 존중되는 사회야말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회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라는 관점의 논리가 그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교회론적 원리고 사회 공동체론의 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교회는 삼위론적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론적 국면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교회는 삼위론적 국면을 갖는데 성부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런데 성자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성령론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은 세 종류의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갖는 삼위론적 국면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사랑스러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고 했을 때는 그죠?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과 하모니, 그죠? 조화를 구현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겠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당회와 예를 들어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당회가 있고 그 밑에 집사가 있고 그 밑에 평신도가 있는 위계적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한 교회가 아니겠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온전히 하나된 조화를 이루듯이 당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그죠 서로 사귀고 하나되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론은 교회론의 모범이고 또 우리 공동체 사회의 모범일 수 있다. 어떤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냐? 그죠? 한 독재적인 권력자나 전제 군주가
권력을 잡고 백성들이 노예처럼 복종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죠? 정치가와, 그죠? 계층들이 서로 뭡니까?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사귀고 교제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빈익빈 부익부나 양극화가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 그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복지가 잘 형성되는 이런 공동체가 3.1체 하나님이 형성하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3.1체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상 사회의 모형이고 모델일 수 있는 것이요. 그런 면을 이제 신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3.1체 교리는 우리의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윤리적 실천을 위한 교리가 원래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교리인데, 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단지 인간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고 자연과 만물과, 그죠? 전체의 피조 세계를, 그죠? 구원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론을 윤리적이고 실천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더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혹시, 저는 이쯤에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34쪽에 칼뱅의 그 명언이라고 나와 있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관계하여 어떤 분이 되시고자 하는가에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God for us죠.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 그분만 따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예. 칼빈도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가에 우리의 신학적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 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우리의 신학적 관심이 있다고 칼빈 이야기했고요. 루터도, 루터 사부님도 하나님 창세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계셨는가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사변을 전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루터가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깎고 계시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그런 무익한 사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네, 제가 이쯤 하고요. 또 우리 편하게 몇 가지 또.